여하 여독입니다. 3탄에서 끝나겠지 싶으셨을 테지만 저희는 또다시 준비했지요. 1탄, 2탄, 3탄 모두 유튜브 조회수가 생각보다 별로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품절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추가 수량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조금씩이라도 어떻게 소량이라도 한번 구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우사미 특가는 특별한 건 아니지만 아주 대단한 구성으로 준비한 특가 PC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했었던 버미어 특가랑 연쇄할인마 특가 기억하시나요? 한 구성으로 부품들을 몇십에서 몇백대 구성했던 그때와는 달리 다품종 소량 생산 기념으로다가 4탄까지 그냥 준비를 싹 해버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도 역시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다? 싸다 싶으면 바로 질러야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픽카드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다양한데 다들 아시겠지만 뭐 코인 가격은 오르고 반도체 수급은 어렵고 뭐 이유는 뭐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개 있어요. 아무튼 이런 악재들을 타파하기 위해선 제가 미치지 않고서는 답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우사미 특가 4탄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우사미 특가 4탄은 가성비 구성으로 1105F와 1650을 중심으로 구성된 특가 PC입니다. 전에 소개해드린 1탄은 너무 고사양이고 2탄은 사무용이고 3탄은 성능은 좋지만 그래도 고사양이잖아. 난 그런 거 싫어? 나는 적당히 옵션을 낮추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구성된 그런 PC를 원해!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된 특가 PC예요. 1105F가 i3이긴 해도 이제 CPU가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7세대 i7보다 성능이 조금 더 좋다고 봐도 무방할 그런 제품이에요. 솔직히 PC 부품들이 최근 한 3-4년 사이에 그냥 성능이 확 좋아졌죠. 그래서 옛날에 사무용으로 쓰던 i3가 이제 게임용으로 써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에?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럼 간단하게 게임 성능 팩트체크부터 가시죠. 보세요, 롤은 솔직히 바로 그냥 게이밍 모니터 질러야 될 만큼 부드럽게 잘 구동되는 거. 다음은 오버워치입니다. 얘는 롤보다 사양이 높은 게임인데 최적화가 잘 된 편이라 사양으로 걱정하실 수준의 게임이 아닙니다. 보세요,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거. 다음은 배그입니다. 야, 이 가격으로 배그가 된다고?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촐랑해 잘 돼요. 그러면 프로는 아니고 국민업이지만 렉 하나도 없이 구동이 가능합니다. 물론 뭐 유튜브 띄워놓고 디코 띄워놓고 인터넷 창에 웹툰까지 띄워놓고 하면 야, 그럼 딴 거 사야지. 어? 이거 왜 사니? 어쨌든 그렇게 하면 옵션은 조금 타협을 봐야 되지만 딱 그냥 배그랑 디코만 켜놓고 한다? 그러면 국민업으로도 아주 그냥 부드럽게 구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게이밍 모니터 사용해도 옵션 낮추면 그 주사율 충분히 뽑을 수 있고 아직 내가 모니터까지는 새로 할 필요는 없다, 이 60Hz 모니터로 게임 돌릴 거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옵션을 더 높이셔도 되는 그런 사양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야말로 찐 가성비 특가 PC가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램은 국룰 삼성 8기가 두 개 박아서 16기가 만들어 놓고 케이스도 작년부터 계속 핫한 인기를 끄는 배너버로다가 트렌디하게 파워도, 이게 뻑큐인데, 파워도 80플러스 스탠다드 인증을 받은 안정적인 녀석으로 준비를 했고요. 역시 아무리 가성비여도 초코파이 쿨러는 너무 없어 보인다. 바로 400X 쿨러 때려 박아서 나중에 CPU 중고 가격 떨어지면 i5로 업그레이드 함에도 문제없이 세팅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SSD도 250기가가 국룰이었던 그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저희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500기가 SSD로다가 구성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의 P2 500기가를 사용했어요. 참 기본기에 충실한 볼메 PC인데요. 이제 성능도 알았겠다, 부품 구성도 알았겠다, 가장 중요한 거 가격이죠? 자, 요견적의 다나땡 최저가는 이렇고요, 네이땡 최저가는 이렇습니다. 저희 려도컴퓨터 우사미 특가에선 바로 현카동일가 요 가격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코인 걱정 없던 시절의 가격이 생각나는 그런 가격인데 이놈의 코인이 또 전고점을 뚫어버렸네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가격은, 아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다가 바로 저희 사이트 오셔서 주문 넣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 수량도 많지가 않고 은근히 1650이 많이 나가는 아이템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 특가가 끝나도 저희가 1650을 더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괜찮은 100만원대 이하의 게이밍 PC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저희 려도 컴퓨터에 오셔서 꼭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근데 나 아무리 특가라고 해도 이렇게 계속 팔면은 진짜로 좆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좆됐다고 좀 부탁드려요. 안녕!